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제 경자년부터 현재 신축년까지 모두 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대박이 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2021년도 신축년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선생님 이야기 말씀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처음 제가 대박운으로 뽑은 분들은 36세 병인생 분들이세요. 네. 이분들은 금전운도 들어와 있고 문서운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본인이 조금 정성 들여서 신경만 쓰신다면 좋은 운이 들어와서 금전도 당기실 수 있고 문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38세 갑자생 분들 있죠. 작년에 저기 일곱수 칠성 대운 때문에 조금 흔들렸던 분들 가정으로도 불화가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분들 올해 재물운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횡재수까지 있어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가정불화나 부부불화 이런 게 모두 소멸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39살 개해생분들이요. 이분들 금전은 들어오는데요. 이분들한테는 꼭 액매기를 좀 하시고 지나가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왜냐하면 9수가 겹쳐가지고 운은 들어왔는데 액마금을 조금 하시면 내 금전의 운, 내 금전의 운의 양만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금전이요, 그냥 나가는 금전이 아니고요. 이 들어오는 금전은 액마기를 하고 내가 조상을 조금 위해 준다면 쌓이는 금전이 돼요. 그런 금전이 운이 보이고요. 문서운도 보여요. 개업이나 확장 같은 거 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43살 김희생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도 금전이 들어왔는데 이분들 또한 그래요. 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운 받으시면 금전은 그대로 내 금전은 그대로 찾아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46 병진생 분들, 이분들 금전운도 열려 있고, 이 화순이 너무 좋으셔서 사업운도 많이 열려 있어요. 사업운이 열렸다는 건 곧 금전운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으네요. 그리고 우리 50살 이번에 임자생 되시는 분들, 작년에 9세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예, 몸으로도 사고수도 굉장히 크게 보였고요. 또 몸으로 아픈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것이고 또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이 될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 애간장을 좀 태웠던 한 해였어요. 근데 올해 그런 애간장을 좀 눈 녹듯이 녹여줄 수 있는 금전운이 좀 열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 횡재수도 보여요. 그리고요 51살 신혜생 여러분들요. 이분들도 금전운이 열렸어요. 이분들은 약간 신하고 좀 가깝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조금 조상대우 같은 거를 조금 해주시면은 덕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53살 기우생 여러분들, 이분들도 금전 문서운 열렸어요. 그리고 이분들 저기 삼재긴 한데요. 이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리게 복삼재, 업삼재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삼재 나가는 삼재 이렇게 풀이만 잘 해주시면은 금전도 잡으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문서도 얻으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요 우리 58 갑진생 분들이요 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금전의 파란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아주 원래 갑진생 이분들이 씀씀이가 좋거든요. 올해 그냥 날개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요 67년 을미생 여러분들요 금전은 열려 있고요 이분들한테는 또 횡재수도 보여요. 그냥 금전운만 열려 있는 것도 좋은데 횡재수까지 같이 겹쳐 있어가지고 제가 이분들 나도 을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요 우리 72세 되시는 무인생 분들이요. 이분들도 금전운이 열렸는데 이분들은 막 몸으로 뛰어서 막 금전운이 열린 게 아니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기 금전으로 금전의 금전 이 알을 낳는다는 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값어치 상승을 해갖고 금전이 조금 된다 그래요. 그리고 74 무자생 여러분 이분들 재물은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78분들 축하드려요. 78에도 이렇게 부와 명예를 쥘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잖아요. 이분들 78 갑신생 여러분들 본인의 부와 명예도 높아지고요.
그게 또 높아지는 이유가 아마 자식들이 좋은 일이 경사가 많을 것 같아요. 자손으로 인한 경사가 많아서 본인의 위치도 명예도 부도 조금 더 상승이 되는 그런 게 보이고요.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금전운이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 횡재수가 많은 분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2021년 신축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